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매빅 프로와 매빅 2 시리즈에 있는 자동 비행 기능 중에 하나인 탭 플라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탭 플라이는 POI, 웨이포인트, 액티브 트랙 이런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자동 비행 기능 중에 하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사용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저는 사용법을 모른다기보다는 저는 수동 조종을 너무 좋아해서 자동 조종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탭플라이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탭플라이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탭, 톡톡 두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플라이, 나는 거죠. 즉 탭플라이는 톡톡 두드려서 비행을 한다는 이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화면을 터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탭플라이입니다. 화면 왼쪽에 조종기 모양을 누르시고 조종 선택창으로 가셔서 탭플라이를 선택해 줍니다. 탭플라이에는 forward, backward, 그리고 free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forward는 앞으로, backward는 뒤로, free는 자유롭게라는 뜻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촬영한 샘플들을 보여드리면서 탭플라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forward 탭플라이를 설명드릴게요. 화면에서 원하는 방향을 터치하셔서 목적지를 설정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가로선의 H는요, 수평선을 의미합니다. 즉, 이 가로선에다가 터치를 하면 고도는 변화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만 간다는 뜻이고요. 이 탭플라이 도중에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탭플라이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정하게 드론을 기동하면서 짐벌의 움직임만 주는 비행 촬영을 할 때 탭플라이를 사용하면 하나의 손을 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짐벌 컨트롤에만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도로를 쭉 따라가는 촬영처럼 어느 일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촬영해야 할 때도 탭플라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 합강 공원을 향해서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터치를 통해서 탭을 통해서 목적 포인트를 바꾸면 이렇게 동그란 포인트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동그란 포인트가 H 수평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Aircraft is ascending이라고 뜨는 비행기가 상승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하단의 H 고도를 보시면 고도가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죠. 목적지가 현재 드론의 위치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 상승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forward나 backward 탭플라이에서는 좌우측 왼쪽 스틱을 이용해서 좌우를 변경하면 변경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해요. 기체는 화면에 보이는 방향으로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속도를 조절하는 바가 있죠. 이 속도 조절 바를 통해서 탭플라이의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ackward 탭플라이 이건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탭플라이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거랑 반대로 수평선보다 목적지를 아래에다 두면 탭플라이에서 고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ree입니다. free는 말 그대로 자유라는 뜻이죠.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 앞선 forward, backward와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를 설정한 채로 좌우측을 이용하여 기체의 드론의 방향을 바꿔도 처음 설정한 목적지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코스락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찍어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제가 뭐 기체가 왼쪽을 보든 뒤를 보든 뭐 오른쪽을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갑니다. 보이시죠? 네, 그럼 이 프리 기능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코스로 이동할 때 그 방향에다가 프리 탭플라이를 걸어놓고 요측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경을 담을 때 쓸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볼수 있듯이 이걸 수동으로 조절하게 되면 양손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고요. 뭐 익숙한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조작이 굉장히 미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탭플라이의 프리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미숙한 조작도 전문가처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탭플라이의 장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매빅 2 프로의 자동 비행 기능 중에 하나인 탭플라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내용 잘 숙지해 두셨다가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